이해의 여정을 끝맺으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할 시간을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또한 보편 교회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살아왔는지를, 그리고 신앙을 위한 우리의 임무를 어떻게 새롭게 하였는지를 성찰해 봅시다. 우리가 성찰해 온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주기를 맞아 더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결코 좌절하지 않은 희망 속에서 그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새롭게 다져야 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사무엘기 하곤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의 고륙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의 임금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축전하신 이는 임금님이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될 것이다 하고 임금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원로들이 모두 헤브론으로 임금을 찾아가자 다윗 임금은 헤브론에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계약을 맺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성도들이 빛의 나라에서 받는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기를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해내시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 아드님 안에서 우리는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마지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에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선택된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빈정거렸다. 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포도주를 드러대며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다인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작년 10월 11일 전 세계 가톨릭이 함께 신앙의 해를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신앙의 에 알맞는 또 거기에 필요한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 일들이 오늘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날입니다.
사실 저는 신앙의 해라는 것을 이렇게 굳이 특별히 기간을 두고 정해서 해야 할 만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렵고 신앙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우리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큰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를 주지 않고 너 성당 가면 너 벌금을 내린다든지 너 성당 가면 너 죽여버리겠다든지 뭐 그런 방해를 전혀 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처럼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유는 세속주의, 다시 말하면 어떤 영적인 가치라든지 또 우리의 어떤 내적인 그런 소중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보다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것에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느님이라든지 신앙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영원한 삶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도무지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요 신앙인 우리조차도 신앙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약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상대주의입니다. 옛날에는 신앙인 그러면 아, 그 참 좋은 것이고 올바른 것이고 또 이 신앙이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상대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 신앙도 하면 좋지. 그렇지만 지금 내가 하는 이 취미생활도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돈벌이도 나한테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될 중요한 거니까. 또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다양한 종교가 각자 존중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떤 종교가 참 종교인지를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앙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위험한 것은 물질 만능주의와 우리의 이기주의인 것 같습니다. 자꾸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지극히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그 욕심을 쫓는 일에 우리의 혼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는 신앙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의 해를 정하고 나름대로 우리의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신앙의 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고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올바로 잡는 그런 중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바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는 신앙의 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신앙 맨날 하면 되는 건데 뭘 그걸 굳이 해를 정해가지고 신앙을 하냐? 그렇지 않은 것이죠.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신앙의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또 우리가 재정립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자는 것이 신앙의 해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신자들과 함께 신앙의 해를 지내왔습니다. 사목회와 영성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구역장님들과 많은 신자들과 함께
신앙 특강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했고 또 신앙체험 수기 공모도 했으며 성경 읽기와 성경 필사를 권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렇게 앞에 성경을 필사한 것들을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그 기도 점검표를 마련해가지고 매일매일 저녁기도 아침기도 뭐 일상적인 기도를 묵주기도 하는지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또 봉헌을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주 화요일날은 가톨릭 교리서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 교리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신앙의 귀감이 될 만한 사람을 발굴하고 그 단체를 발굴해서 오늘 이 미사 중에 시상을 하고 작은 그런 상품을 마련을 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들의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신앙의 해의 가장 큰 문제점이었는데 이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지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 또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게 무관심이죠. 무관심. 어찌 보면 오늘날의 신앙의 위기에 가장 큰 핵심은 무관심에 있는 것은 아닌가. 사회에 대한 무관심, 이웃에 대한 무관심, 신앙에 대한 무관심, 심지어 하느님에 대한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는 오늘 폐망 미사를 끝으로 신앙의 해라고 하는 그런 중대한 과정을, 기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행사 위주로 진행됐던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이 오히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신앙 쇄신의 노력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한편 오늘은 연중제 34주일 교회력으로 보면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와는 다른 참된 의미의 왕 중의 왕이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독서에서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왕 중의 왕이고 그리스도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우리는 그분의 왕권에 순종하고 참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왕권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 속하여 세상에 그릇된 세력이 더 이상 군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신앙인인 우리는 그분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히 깨닫고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진리를 위한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온갖 그릇된 사상이나 관념이나 악의 세력에 맞서서 끊임없이 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책임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다 보면 언젠가는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하느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의 신앙을 잘 보존하고 잘 지켜내고 잘 성숙시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믿나이다.